자,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여러분, 언론은 진실만 말합니까? 사기꾼입니다. 온갖 조작질과 여론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자면 주식 투자할 때 언론의 추천 종목을 매수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쪽박! 보나마나 대부분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업 분석을 해보고 현장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은 특정 권력자들을 위해서 대중을 등쳐먹고 땀 흘려 번 돈과 노력을 선동으로 탈취하곤 했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비트코인도 검은 돈 내 자금 세탁을 위해 언론이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JTBC를 위시한 언론의 경쟁적인 조작 보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력마저 빼앗아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 위협이 오자 중국의 자본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이러한 공산주의 코민테른에 의해서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탄핵 시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된 언론을 신뢰하고 문재인 정부를 믿는다면 그것은 북한 노동신문을 100% 믿는다라고 말하는 북한 인민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계급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모범국가에서 살아가는 걸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위대하신 김일성, 김정일 어버이를 숭배하도록 교육받으며 여타 종교는 미신이라며 탄압하고 모든 걸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철저한 계급 사회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대학에 입학할 때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먹고 입고 주거지를 대정받는 것조차 신분과 계급에 따라 차별받는 것이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옳소!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녀 인생도 결정되는 사회,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게 없는 사회, 문재인 시대는 그런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개를 파나 열 개를 파나 그들의 봉급은 항상 변함이 없고 협동 농장에서의 균등 분배는 농부들의 생산 의욕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한 김정은 정권이 결국은 균등 분배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잉여자본은 생성되지 않게 됐고 북한 인민 300만 명을 아사시키는 지경까지 겪게 됐습니다. 이러한 북한 김씨 왕조는 잘못된 체제로 인한 경제 파탄을 미국으로 인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핑계나 대며 그들의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체제로부터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벌써! 비겁하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부르며 김씨 왕조의 무기 개발 비용에 도움을 주는 자는 도리어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양일타를 쓴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얼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주체사상의 왕국,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서 떠드는 것처럼 입에 발린 소리,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을 미혹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그런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묵묵히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자유가 부여되고 무력을 필요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전개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벌써! 요즘 아동수당 10만원, 청년수당 50만원 등 포퓰리즘 수당의 남발로 사회에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수당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고 무기력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역차별 공지에 어느 누가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얼쑤! 공짜를 맛본 자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는 매우 게을러질 것입니다. 얼쑤! 북한 체제를 사랑하시는 종북 주사파 여러분들, 그토록 신봉해왔던 주체사상 사회주의 이념이 당신들에게 베푼 것은 무엇입니까? 두 눈 뜨고 북한의 실상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테러국가하고나 어울리는 폐쇄국가 북조선이 그리도 부럽습니까? 아니면 중국과의 어떤 거대한 거래가 있었기에 그 이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까? 세계 방방곡곡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들의 노력을 자랑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해체를 외치며 그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없애는 등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진정 마음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요! 역사는 알려주었습니다. 평화를 외쳐온 자들이야말로 전쟁을 불러왔다는 것을! 벌써! 국민 여러분, 평등과 평화를 가장한 전체주의 집단에게 부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자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국군 용사님들과 바다 건너 동맹국을 지키러 오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그러므로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모입시다. 벌써! 여러분 구호 외치겠습니다. 언론조